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셀더 미래가 아침에 스킨케어 하는 거하고 화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저는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로 꼭 세안을 하고 있어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죠. 파파인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셀덤을 쓰시게 되면 약간 개선 반응에 대해서 한 큐에 해결해줄 수 있는 세안제예요. 꼭 아침에도 파우더 세안 해주세요. 자, 세안하시고 나서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비에톤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흔들어서 피부는 가장 중요한 게 유수분 밸런스예요. 그래서 비에톤 오일 미스트에는 비타민 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동백 오일이 들어있어요.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손으로 살짝만 흡수시켜 주시고요. 다음에는 카밍 밸런스 젤을 바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카밍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금가루가 들어가 있고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들어있어서 향이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피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면서 팔뚝 히알루론산이 겹겹이 수분을 채워줍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자, 카밍 밸런스 젤은 눈도 꼼꼼하게 수분을 채워주십니다. 다음에는 레디온성 토너를 바르겠습니다. 고객님들 그러세요. 정말 레디온성 토너를 바른 거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약간 2% 부족했던 부분을 얘가 채워주거든요. 토너 한번 레이어링 해주세요. 다음은 레디온성 앰플 발라주세요. 좀 라인은 화이트 라인이지만 바르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장이 정말 잘 됩니다. 자, 레디온성 앰플을 한 스포이드 정도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아침 시간은 정말 바쁘잖아요. 정말 빠르게 흡수를 시켜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푸스터. 제주 병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새롭게 리뉴얼되기 때문에 정말 천연의 미네랄을 가득 담았고 정말 숨은 빛을 찾아주는 예전 EX보다도 훨씬 더 광채가 예쁘게 나더라고요. 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침에는 두 번씩만 이렇게 흐르는 것만 살짝 터치해주시고 귀알에도 저는 뿌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세럼 바를게요. 정말 인셀덤을 이렇게 오래 바르셨는데도 이렇게 광이 안 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르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광채가 안 난다는 건 인셀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마무리 부스터 한번더 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충분한 흡수 시간을 가져주고 있어요. 이때 저는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머리 드라이를 하거나 고데를 하고 있거든요. 짠! 네, 머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디온성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아침에는 500원 동전만큼 아침에 레디온성 크림을 바르게 되면 정말 예쁜 광채가 선크림과 비비를 발라주십니다. 자, 저희 선크림은 배탁이 없고 정말 수분제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르피린이 들어있는 비비크림. 보르피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빵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언서 앰플 쿠션 바를게요. 자, 팔레트의 양 조절하시고 가장 빛나야 될 부분에 찍어주신 다음에